미디어를 통해 매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드라마 바이브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축구를 안 좋아하시더라도 옐로카드에 대해서는 아실 것입니다. 위험하거나 선수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옐로카드, 즉 경고를 주는 것인데요. 이 경고를 받게 되면 선수들은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그 후로는 플레이가 위축된다고 합니다. 경고가 선수들에게는 마음의 그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경고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고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마사는 짐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마음의 짐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과 불순종과 수많은 죄악들을 깨닫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억누르기 때문에 그 경고를 듣는 자에게는 짐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고의 목적은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어주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심판이 위험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에게 옐로카드를 주는 것은 그 선수를 위축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계속 그라운드에서 그가 뛸 수 있도록 보호를 하기 위함이죠. 선수가 경고를 받고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그러면 어떠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면에서 적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예루살렘은 아주 작고 연약하여서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처럼 보입니다. 숫자와 힘의 논리로 볼 때 세상은 굉장히 크고 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은 작고 연약하여서 곧 무너질 것만 같아요. 모든 민족들의 공격 앞에 놓여진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혹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온갖 비난과 조롱과 유혹과 핍박을 받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예루살렘의 모습처럼만
그렇게 위태롭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서 싸우고 있는 이 세상, 이 어두운 악의 세력은 너무 거대해서요. 마치 10명의 정탐꾼의 말처럼 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같이 작아 보이기만 해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문제는 또한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아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너무 커서 우리가 쌓은 인생이라는 성이 무너질 것만 같죠. 내 인생이 여기서 무너질 것 같아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상황과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 당신이 그 싸움을 대신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들의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말탄자를 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싸움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돌보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적들을 무찌르시면서 나를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싸우시는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우리가 홀로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나 홀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이 오직 여호와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요, 나의 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나의 경험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물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여러분, 나와 세상을 비교하면 항상 나는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환경을 비교하면 나는 항상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나를 돌보시며 나를 대신해서 그 싸움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숫자와 힘의 논리로, 세상의 논리로 내 인생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잣대로 내 인생을 정의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것인데 그 승리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왜 우리가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문제 앞에서 걱정하는 것입니까? 골리앗 앞에서 나의 키와 나의 경험을 내세우면요, 그러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물맷돌, 그것밖에 내 손에 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보잘것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나아간다면 그 전쟁도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거대한 적들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힘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뒤흔들며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죄의 유혹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그 일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선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고가 아직도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억누르고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돌보겠다, 내가 내 백성을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꼭 붙잡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세상 앞에 서면 우리는 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힘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